할머니, 예. 안녕하세요. 뭐 하는 일 하신다? 저 광주 방송국에서 여기 나와봤어요. 예. 예. 할머니 뭐 하시길래 뭐 하시나 해서요. 예. 밭에가 풀이 심하게 매요. 풀이 아. 많았게, 풀이. 풀이 많았게 매. 근데 어머니, 아직 바람이 찬디. 아이, 괜찮아요. 옷을 따숩게 입어서. 옷을 따숩게 입어서 괜찮아. 괜찮으세요? 예. 나는 이거 풀 몇 개 안 좋아. 몸에 다시 풀이 겁나요. 시안이라고 서울 딸네 집에 요양차 가셨다가 밭이 그렇게 눈에 볼펴갖고 기운치 내려오셨답니다. 살자라 풀이 겁나 나오니까. 나보고 일 그만하라고 딸네들은 못하게. 일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데 이래갖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메, 지았을까. 여기가 풀이. 이것은 코딱지 놈물. 어, 코딱지? 응, 코딱지 놈물이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랍다 엄마들이 가르쳐 줬더라. 풀도 다 이름 있네요. 다 이름 있어. 이것은 독새. 이거 아주 이렇게 안 죽고 잘 남게. 크면 이제 산대갖고 벼락치 커버려. 풀은 저그들 잘 난다고 애쓰고, 우리 엄니들은 그거 캐낸이라고 애쓰고, 요놈의 씨름은 끝이 없대요. 이. 독석을 내먹으려면 해야 돼. 이거 다. 잘 먹고, 이거 안 들어가면 또 맛이 없어. 괜찮아. 그거는 안 할 수 없잖아. 해야 돼. 이거 많은 게 천지가 다 들어간 게 괜찮아.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공력으로 온 세상이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어느 아래 쉽게 냉구는 법 없이 바지런히 살아가는 일상 속으로 마실 갑니다. 아따, 툭 터진 바다를 본 게 요 동네 엄니 아버지들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눈에 선하네요. 으따, 바글바글하니. 아이, 본 게 해남 엄니들이 그냥 싹 다 요짝으로 출동하시 붙구마이라. 한마음 한마 다 내 동동이단께 이 양반들은 조금 석해져서 젊은 사람들은 내가 내 동 불악이여라. 내 동 청년들이 성실해. 성실한 게 다 그러고 처녀들도 다 이쁘고 그런 게 저 고개를 안 넘기려고 다 연애를 걸어버렸어. 맞아면 요 내동마을 유재들 대부분이 역서 나고 자라고 시방가장 산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도 좋고. 이런 좋은데 나도 어디서 시집 가냐고 밖으로 그 말이여. 아, 망고예. 여러분들 술도 사대. 그리고 일이 많은데도 좋아요. 예, 해라. 아, 일도 안 많네. 푸근한 정으로 힘든 세월을 한 끈에 헤쳐 오셨답니다. 고거의 안재가장도 이러는 힘이고요. 이. 마중 왔어, 마중. 마중. 꿀간데 아저분들 까면 이제 갖고 와야지.
같아. 이제 우리 내 동양반들도 싹 다 나오셨구만이라니. 만화님들 못지않게 우리 어르신들도 뭔 일이 척척이네요. 왔다 많이 탔네. 어머니, 어이. 우리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안 빠지고 오세요. 예, 마중 댕겨야지. 그래야지, 들어. 그래야지, 마중 안 오면 안 되지. 마중 안 오면 안 돼. 내가 못 나온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님 믿고 이렇게 나오셨네. 예, 그래야지. 뭔 급살 말린다고 내 동으로 뭐든 시집어 오소, 남아이로. 저 먼 데서 뭘 눈꼈지? 아야, 징하다. 아이고. 중매만 하던 시절 남자답게 고백을 하는 영감님한테 반해갖고 연애도 하고 저 공서 해남가장 시집으로 오셨답니다. 지금 받아. 큰일이야 논일이야 오만 일을 배움처럼 그 곱던 큰애기가 상일꾼이 되어갖고 아직도 일을 못 놓고 살으신답니다. 돈 주고 산다고 주란 사람 있는데 저 못 줘. 내가 줄 데가 있어서 저 선사를 못했어. 설에 그래도 여러 개 젖혀서 살뜨러니 거들어주시는 영감님이 있은 게 안직가장도 힘 보태감서 하시는 거이지요. 이 다제 여자가 다해. 엄마가 다해. 나는 협 좀 해준 뿐이야. 한 세상 돌아보니 잘 사는 비결은 따로 없고요. 서로 묵묵하니 보듬어주면 되는 간단한 일이더랍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줘. 우리 집사람이. 상가지게 안 해. 상가지게를 아직까지 싸워본 법이 없어. 싸워본 법이 없어. 뭐 순간 편하게 한 뒤 뭐 해야 되는 거 없어. 뭐 일어나고 대단표. 못 알아주시기요. 그러니까 불악에서도 하여튼 칭찬하지. 그럼 아버님이 장가를 잘 가셨네. 장가를 잘 갔지. 뭔 데로. 장가 잘 가는 거 여자가 시집 잘 가는 거 알 수 없어. 두 분이 천생연분이라는 것은 대번에 알겠네요. 쭉 백년해로 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매매 놀리는 거. 구역을 하여. 예. 어디서 오셨어? 강주요. 못 알아. 방송국에서 왔어요. 방송국에 왜? 예, 지나가다가 예. 어머 일하시길래 예. 뭐 하시는지 여쭤보러 왔어요. 예. 여기 이제 또 꽃치하고 그러려고. 마늘 때문에 여기가 개운기 트랙터가 못 들어오고 함께 파야 돼. 아, 그래서 다 손으로 하세요? 네,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꽃이 심어야 돼. 빼면 못 쓰단다. 아들이 며칠 후에 도와준다 했는데요. 부지런한 우리 용산떡이 고세를 못 참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답니다. 어른하고 알아보고 내리자네. 작년에는 150개 심었어. 그런데 이제 150개 심은 게는 우리 포로시 묶었던 마. 그런데 올해는 한 200개 보려고. 아이고, 저 무장 더 늘리네요. 예. 사남매 주고 또 우리 저 서방 동생, 여동생, 남동생 또 해서 조금씩 주고. 차 갖고 와. 몇 포 해갖고 와. 지쳐서 무채 묶게 겁나게 좋더라고. 못한 게, 준 놈만 해갖고 저 해줘야 돼. 그러나 어머님 지금 일이 많다면서 저 때문에 아니 이제 깔짝깔짝 이제 깔짝깔짝 날마당 하지. 배추도 이쁘네. 잘 먹을게요.
한해 한해 힘은 부치지만은 그러게 주고자한 마음 때문에 애나 일을 늘리고 사신답니다. 연애 그래서 있어. 결혼. 결혼 연애 그래서요. 아, 우리 아버님께서요? 네, 아저씨가 나를 좋아해갖고 일 잘한다고 나 데리고 살면 편하선 걸로 깼다. 멋지게 살다 돌아가셨대. 멋지게 살았어. 우리 애기 아빠 멋지고 이쁘고 그래. 씩씩한 남자다워. 왜 어른하고 알아보고. 빼딱고도 영감님으로 유명자 으셨는디요. 영감님이 그러게 멋지게 사신 만큼 고생은 만하님 차지였답니다. 이 봐도 웃었어. 그런데 내가 우리가 맹그렸다께 내가 밭을 이놈 밭을 맹그렸다께 늙히고 쩔이 늙히고 저 이 이런 밑에 이런 데도 흙 저 차로 갖다 빌어서 저 맹글고. 아, 원래 여기 밭이 아니었어요? 그럼 만들었다께 웃었는데. 그러게 따박따박 용산떡이 살림 일구는 동안 영감님은 신청도 안 하셨는데요. 이러면 땅이 얼마 좋아지고. 세월이 감서 연애 달라지시더랍니다. 속이 상했었어. 아침에 새벽물에 개 갔는데 마중 와갖고 이렇게 기다리면 좋고 기다린 것도 징해. 차 갖고 와서 나는 새벽물에 2시인가 개 갔는데 그래 개 갔는데 이제 아침에 마중 와서 기다렸는데 내가 저 사람들 보면 애롭고 그런디 뭐다기 차에 불을 안 썼냐고 그래 그랬어. 미울 때는 미웠고 불쌍할 때는 불쌍하고 그러지. 그래서 부부제. 오랜 세월 제곡 쌓아온 두 분의 정인 거이지요. 신압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허전한 마음도 늘어난디요. 함께 역불로 더 바쁘게 살으신다네요. 그래도 키워야지. 야, 올해는 설 봄에 한 4월 달에나 5월 달에나 여놈 굵은놈 두 마리하고 여놈 내부려고 여놈 키고 이제 저는 앞놈 하나만 키려고. 집을 저렇게 잘 먹어. 소가 집을 잘 먹어야 돼. 쉬는 법을 잊은 엄니 모습에서 내우지간의 그 큰 자리가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거 할머니 왜 밖에서 말 까시네요? 따뜻한 게. 아, 말 따뜻한 게. 예. 못 알아듣긴 하셨을까? 예, 저 강주에서 방송국에서 왔어요. 아, 예, 그랬어? 예. 야, 양념 해 먹어야지. 딱딱 좋지? 그런 거야.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놀기 싫은디? 놀기가 싫어. 일하고 자빠. 아직도요? 어. 방구들만 치고 있으면 세월 간지 모르는 게 동네 굴러가는 사정도 볼 겸 해서 집 앞으로 나오셨답니다. 물 나가네. 어? 간물 나가. 안녕하세요. 예. 네. 누구실까? 놀 온 양반. 예. 방송에서 온 양반이에요. 방송에서 온. 네. 와, 매매. 뭐 되는가? 나 자일 갔다 왔어. 네. 아, 걔가 물 났는가 하고 나 물 갔어. 어, 어머니 이따가 굴 깔아 가세요? 네. 그래야지. 우리 할머니는 일 재밌다 하대. 일 치매 걸렸어. 일 치매. 일 치매. 일 많이 한다고 말이야. 이게 요인. 아흔 살 할매가
아직도 갯일하러 가신다면 말 다 했지라니. 이따 그나저나 여기저기 뭐다 굴단이라고 바쁘시네요. 개꾼들. 아, 개꾼들? 개꾼 안 사. 바람 불다. 바람 춥다, 야. 잘하지, 잘하지. 자기도 잘해. 그거 왕언니, 왕언니. 왕언니, 왕언니. 개꾼도 이렇게 잘해. 안수리떡이 요 동네에서 제일로 어른 되신단디요. 흥시 이러고 동네 일에 안 빠지고 앞장 서신답니다. 거기서 닮았어? 그래? 집에가 있으면 뭐 소리도 못 듣고 여린이 나오면 뭐 말소리 듣고 그래. 아이고 그럴 재미로 와요? 예. 다 먹으려고 뭐잖아. 그래요. 바다도 올라 운동 개미 이것도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은 아니요. 이따가 까면 많이 까면 아기도 애기들 주고 애기들 주지 우리 엄마는 먹는다. 그제라이 인자는 묵고 살 요랑 부담도 운동 삼어서 춤이 삼어서 쌀쌀 세월 보내시는 거이지요. 자다를 안 빼네.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들만 지금 세월 보냈네. 세월은 그렇게 늦게 쫓아 젊어서 젊은 정신이 꼬다와도 꼬다 가져도 못한디. 물때 따라서 짠내나게 살아가던 세월도 누구보다도 짱짱하게 헤쳐나오셨는디요. 그 청춘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리우시답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는 언제까지 이렇게 바다에 나오실 거예요? 아따 이제 댕겨야 힘없으면 안 되겠네. 이제 뭐 결정이 있다. 거기 어쩐가 놀기는 쓰려라. 우리 엄니 청춘의 바다는 아직도 짱짱하시네요. 일로만 한평생 살아 나왔어도 그 일을 재미로 맨듬선 살고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고도 더 못 줘서 미안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인생은 그러게 욕심 내려놓은 자리에 복을 채우면서 사는 거이더랍니다.